본인의 매력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, 왜 누구를 사귀면서라든지 아니면 뭐 남편에게 혹은 뭐 부인에게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. 어떤 성적 매력이 있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거 말고 들은 얘기로. 들은 얘기로. 네, 들은 얘기로 해야 정확하잖아요. 본인이 내 생각에 나는 여기 성적 매력이 있어. 이건 좀 그렇잖아요. 네. 자, 들은 얘기 중에서 과연 성적 매력이 어디에 있는지. 네. 예, 들어보도록 해볼까요? 하겠습니다. 자, 누구부터 들어볼까요? 네, 전승희 씨 한번 아니, 해보시겠어요? 아니, 저기부터 들으면은. 아, 안 돼요, 안 돼요. 네, 안 돼요. 맞아, 진실성이 흐려질 수 있겠네요. 네, 네. 오영희 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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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성적 매력이다. 뭐 그런 걸 딱 떠나갖고 저는 상대방한테 들은 많이 듣고 또.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. 포근하다 그래요. 아, 포근하다. 이것도 성적 매력이 될 수 있어요. 왜냐면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잘못을 했어. 잘못하면 나는 잘못한 거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자기면 자기야. 자기야 이런 거보다 자기 아까 말투가 이런 말투보다 이런 이쁜 말도 있는데 왜 말투를 이렇게 하니? 하고 나는 물어보죠.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금방 기가 죽더라고요. 아,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. 왜냐면 그 오영희 씨 그 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랑이 잘했지 보면 그 끝부분에 사랑만 하세요. 네, 그 전에 그때 뭐냐면 가슴 아픈 건 다 내가 가질게. 사랑만 하세요. 이거 있잖아요. 이 가사가 그 남자 입장에서 들을 때 굉장히 푸근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어? 가슴 아픈 건 다 내가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. 얼마나 좋아. 그러니까 너는 사랑만 해라 이거예요. 그 얼마나 상대를 위해 주는 말이에요. 진짜 여기에 그렇네. 대해서 이런 그 가사의 얘기를 들으면 남자는 마음이 움직여져요. 그 움직여지는 마음을 노래한 사람이 바로 이영걸 씨예요. 그 이영걸 씨 노래 그 돌직구 사랑에 들어보면은 어느 난, 부분이 있어요? 나 지금 무너지네요. 그거 있잖아요. 그거 있잖아요. 그래서 자 그러면 오영애 씨가 바로 그 부분을 불러주시고 네. 그러면 거기에 네. 받아서 네. 이영건 씨가 나 지금 무너지네 이거 하시는 거예요. 야, 자 아시겠죠? 오영... 자 준비되시고 네, 자 시작. 가슴 아픈 건 내가 다 가질게 사랑만 하세요. 나 지금 무너지네요.